때문에 절대 부상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2019-2020 KBL 소년 주말리그 12세 이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KT와 현대모비스의 경기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캐스터 이승준, 도움 말씀의 김지호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KT 손님품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재원, 김민성, 신용진, 김재승, 박재원, 정세영, 강태규, 변유준, 문정현, 이석현, 이지호, 김기주, 이준호가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이승윤, 손경준, 유연서, 정찬빈, 김준석, 강민재, 배민수, 최재영, 김희진, 김건아, 송현석이 나옵니다. 아, 앞선 경기에서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모비스가 좀 KT를 상대로 우세한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더 재밌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 네, 이 유소년 농구만의 그런 특색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계속해서 재미있는 경기 계속해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공격권은 모비스. 외곽에서 김준석 오른쪽 선택. 긁었어요. 놓쳤어요.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뒤쪽으로 패스. 공격권 가져오는 KT입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지금 KT 선수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없거든요. 네. 다섯 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두 번의 정세영 선수와 김민성 선수가 발목을 접질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경기 전에 몸을 풀고 있을 때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네. 다행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선수들 교체 선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 떠나서 그렇죠. 부상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올렸습니다. 정찬빈. 자, 정찬빈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네. 자, 이제 아무래도 이 모비스 12세 이하 경기에서는 김건아 선수가 거의 뛰어난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는데 아직 스타팅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볼 잡았습니다만 넘어졌습니다. 4명 사이에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성. 자, 앞선 경기에서도 정세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자, 발목이 좀 접질린 이후로 그 컨디션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이번 경기 좀 회복을 하고 나왔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석현 핸드오프 패스 끊어냈습니다. 김준석. 아, 정말 변희준 선수를 볼 때마다 좀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키가 많이 커서. 네, 지금 패스 연결하는 과정에서 네. 방해를 했다는 판정이었죠. 그렇죠. 라인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데 네. 네, 신체 중에 일부가 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 크게 넘어졌습니다. 선수들이 넘어지더라도 네, 오뚜기처럼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유독 KT 선수들이 넘어지는 장면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성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좀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합 과정에서 그런 충돌이나 어떤 코어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네, 다행히 부상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락샷에 막혔고 골 밑에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김준석 앞쪽으로 길게 유연서 뒤쪽으로 내줬어요. 다시 외곽 김준석 두 점 짧았어요. 자, 짧았습니다. 지금 카메라 감독님께서 뒤로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뒤로 백스텝을 하셨습니다. 네, 뒤로 스텝백을 하셨죠. 그렇죠. 골 밑에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찬빈. 자, 정찬빈 선수가 오늘 경기 연속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농구 선수들이 발목 쪽에 부상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조심해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점프를 하다가 착지를 하는 장면에서 부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제가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스텝백 장면이죠. 이 스텝백 노련하게 그렇죠. 네, 노련하게 스텝백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이제 다치는 부분과 네. 예전에 저희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방성윤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방성윤 선수가 땀에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쭉 찢어지는 그런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 아직도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프로농구에서도 이제 선수들의
땀이 경기장 안쪽에 묻게 되면은 닦아내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 코트에서는 진짜로 땀이 있으면은 정말 미끄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네, 네 항상 선수들이 그런 데에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스태프들도 그런 부상이 나오지 않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T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이석현이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 수 있을지. 자유투 1구는 불발. 자, 이석현 선수의 자유투. 아직까지 KT는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현의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볼 찾아왔죠? 오, 지금은 정세영의 적극적인 수비가 공격권을 가져왔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성. 오! 정세영.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주는데요. 유현서. 좌중간. 아, 정찬빈 선수도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네. 김주성이 반대편으로. 저는 옆으로만 크고 있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이거. 네. 그렇죠. 위로 커야죠. 네. 다시 한번. 오. 이번에 다시 한번 스텝백. 사이드 스텝으로 네. 피했습니다. 그 이전 장면에서는 뒤쪽으로 스텝백. 그렇죠. 이번에는 사이드로 스텝백 보여줬던 카메라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이 카메라 감독님의 움직임이 지금 너무 좋은 게 왜냐면 선수들하고 또 충돌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또 카메라에 충돌하게 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경기마다 다양한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베이스라인 공략, 패스 연결 끊겼고 계속해서 공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유지합니다. 저는 이전 경기에서 그 심판분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네. 그리고 자기 진영의 골대로 돌진하는데 그걸 또 수비를 하는, 끝까지 붙어서 수비를 하는 그 모습. 아,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귀엽죠, 선수들이. 네. 김준석. 바운드 패스. 뺏어냈어요. 끌어냈어요. 속공 찬스. 앞쪽으로. 오! 블락샷! 완벽한 블락샷이 나왔네요. 네, 김준성의 블락샷. 지금은 뭐 같이 떴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석현의 레이업. 같이 미리 떴네요. 정말 멋진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석현. 외곽에서 볼 주워들었습니다. 볼 흘렸죠. 김준석 왼쪽 선택. 다시 외곽 우중간 흔들면서 바운드 패스. 직접 하이 가네요. 포스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희진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따줬어요. 그리고 직접 마무리까지 짓습니다. 수훈입니다. 네, 스코어 6-0. 점수를 벌려가고 있는 모비스. 저 선수들을 이렇게 계속 중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네. 정말 선수들의 이 신장이 커지는, 그리고 기술 스킬 능력도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괜히 제가 좀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뿌듯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중계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정말 가까이에서 선수들을 보고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이 더 느껴지는 거겠죠. 네. 이제 뭐 중계가 저희가 끝난 이후에는 선수들과 개인적인 얘기도 나누고요. 그렇죠. 그런 뭐 개인적인 유대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또 운동을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는 것을 이제 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선수들하고 또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어린 선수들이 참 순수함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전 인터뷰에서 이산 선수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저랑 경기장 밖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네. 얘기를 하다가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또 긴장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희도 뭐 안 그랬습니까? 뭐 처음에 그렇죠. 카메라만 들이대면 약간 이제 얼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농구 선수 생활을 잘 하면서 자꾸 인터뷰를 하다 보면 또 편안해지겠죠? 그 실력이 늘겠죠. 그럼요. 이산 선수 머리 색깔도 아주 매력적이었고요. 그렇죠. 네. 이름도 매력적입니다. 네. 유현민의 두 점. 립 맞고 들어갑니다. 유현서 선수죠.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KT.
자, 이게 또 유소년 농구에서만 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시청하실 중간중간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유소년 농구에서는 8초 룰과 그리고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천천히 넘어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유현서가 레이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15세부터는 샷클락이 24초로 성인 농구와 똑같이 조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초 바이올레이션 그리고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2세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중계 방송을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권 넘어갑니다. 모비스의 공격. 그렇죠. 또 이제는 유소년 농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존 디펜스가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존 디펜스라 하면 지역 방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선수들의 어떤 기량 발전과 또 농구 개인적인 그런 재미를 위해서 존 디펜스를 금지하고 1대1 마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중간 바운드 패스 들어갔어요. 하지만 림 맞고 나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정세영. 정세영 직접 올려놓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득점 정세영. 자, 정세영 선수가 발목이 괜찮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직전 경기에서 조금은 부상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자, 발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유연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블락샷 막혔어요. 잘 막아냈어요. 자, 몸이 유연하게 되면 좀 덜 다치고요. 몸이 좀 딱딱하거나 햄스트링이 좀 짧다거나 네. 뭐 이제 뻣뻣한 선수들이 좀 부상을 더 많이 당하는 편인데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발목이 접질리고도 다시 뛸 수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유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석현 직접 멈춰서서 반대쪽 연결. 정세현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김민성의 2점 뱅크샷 성공. 자, 김민성 선수도 굉장히 실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신장도 많이 컸고요. 네, 점수는 10-4, 6점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유현서. 멀리서 던졌는데 먼거리, 하지만 에어볼. 자, 변유준한테 갔어요. 네. 여유롭게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KT. 이석현, 넥스트로 이후에 직접 쇼코너. 2점. 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민성 볼 잡아내나요? 자, 하지만 파울. 이 장면이었죠. 자, 정세영 선수. 정세영이 올려놓는 장면 오늘의 KT의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소년 선수들 이제 레이업 슛의 또 특징이 손을 밑으로 해서 올려놓는 성인이 올려놓는 레이업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또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근력과 점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높은 골대에 공을 넣다 보면은 두 손으로 올려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금 전에 정세영 선수의 모습처럼 위로 올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김민성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리우의 블락샷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김민성 자, 시간이 리바운드. 다 됐는데요. 네,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모비스와 KT의 경기 10-4 모비스가 전반전을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 KT에서 득점을 한참 못 올리고 있었는데 네. 후반 막판에 두 점을 이제 올려놨고요. 그에 반해서 모비스는 많이 도망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수 차이가 6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후반전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했던 전반전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스텝백 장면이죠. 오, 이 스텝백 노련하게 그렇죠. 네, 노련하게 스텝백 그렇죠. 이번에는 사이드로 스텝백 보여줬던 카메라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이 카메라 감독님의 움직임이 지금 너무 좋은 게 왜냐면 선수들하고 또 충돌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또 카메라에 충돌하게 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죠. 바운드 패스. 뺏어냈어요. 끌어냈어요. 또 공찬 앞쪽으로. 오! 블락샷! 완벽한 블락샷이 나왔네요. 네, 김준성의 블락샷. 지금은 뭐 같이 떴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석현의 레이업. 같이 미리 떴네요.
아 정말 멋진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응원하시는 우리 현대모비스와 KT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전반전 하이라이트를 저희가 네.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 감독님의 두 번 네, 스텝백이 있었고요. 그렇죠. 유연한 무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정세영이 머리 위로 드리블 시도해봤습니다만 뺏겼습니다. 자 김건호 선수가 나왔네요. 네 안쪽으로 배민수 골밑 짧았습니다. 자 이게 배민수 선수도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모비스는 가용할 수 있는 베스트 자원을 또 가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드가 생각보다 네 비슷하네요. 네 지금 KT 리바운드가 12개 네. 현대 모비스의 리바운드가 11개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차이에 비하면은 리바운드는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아 아 패스기를 잘 보죠. 네 블락샷 막혔어요. 정세영의 블락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승윤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김재승 선수의 파울이 있었는데 네. 또 이제 넘어진 선수를 또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돌아서면서 자 정세영의 리바운드. 아 지금 길었어요. 네 드리블이 약간 길었지만 볼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모비스. 아, 김건아 선수가 이전에 제가 이제 쉬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모비스 이제 유소년 뭐 10세, 11세 이 동생들이 경기를 보면서 네. 건아 형 찬양을 하더라고요. 오. 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김건아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또 같이 훈련을 하고 네. 같은 장소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 형들이 하는 플레이를 보고 또 배우고 그렇죠. 느끼는 점이 많겠죠. 자, 뭐 플레이적인 요소나 아니면 뭐 인간적인 요소나 네. 그런 게 다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건아 형 수비 쩐다고 지금도 쩔었네요. 네. 네. 지금도 김건아의 석점은 없지만 석점 네. 라인 바깥에서의 두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거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정세영 중간에서 반대쪽 변유준 다시 정세영 모비스의 수비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피벗 플레이 좋았습니다. 최재형이죠? 잘 반대쪽 김건아 페인트 이후에 골밑 슛 들어갑니다. 침착합니다. 네. 김건아 선수의 연속 득점이었고요. 김건아는 플레이에서 여유가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비가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 명을 그대로 날려보내고 침착하게 뱅크샷으로 연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 연결되지 않았어요. 앞쪽으로 하지만 끌어냈습니다. 이석현 자, 쇼타임이죠. 오픈 기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자 왼손으로 여유 있게 올려놨습니다. 네 14대 6 8점 차. 자 KT도 경기력이 좋습니다. 네. 아, 지금은 조금 아쉬운 반칙이네요. 네 지금도 송현석을 향한 파울. 자 지금은 이석현 선수가 공을 스틸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전에 부딪히면서 파울이 불렸거든요. 네. 자, 이석현 선수가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골밑까지 빠르게 올라왔어요. 배민수를 향한 패스 중간에 끊어냈던 KT였습니다. 자 지금 어우 상당히 네, 고각으로 들어갔던 김건아의 슛이었죠. 네. 아 요즘 선수들은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얼굴도 굉장히 실력이 좋습니다. 네. 얼굴도 다들 잘생겼고요. 그렇네요. 네. 왕년에 김지호 캐스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발 제발 그만 저를 고통 속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네. 아니, 저는 너무 힘듭니다. 사실만을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세영의 두 점 네. 조금 짧았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모비스 직접 오!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저 플로터 슛이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슛이거든요. 네, 그렇죠. 김민성 레이업 쉽게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14대 8. 자, 조금씩 따라붙고 있죠. KT 네, 6점 차. 자, 모비스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사이 KT가 조금씩 따라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지금 플로터는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형의 플로터. 자 지금
사부작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아, 그렇지만 지금 또 득점이 최재형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이죠. 네, 더블 스코어 차 16-8입니다. 자, 지금 작전 타임은 어떤 작전에도 의의가 있지만 KT 선수들에게는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의 개념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5명에서 지금 풀타임을 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네, 11세 이하 선수들은 한 명의 교체카드라도 있었는데, 그렇죠. 11세 이하 선수들은 교체카드 없이 모든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지금도 다시 김건아 선수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정말 노련하네요. 자, 장내 아나운서분께서 선수를 네. 모집한다고 모집하는 방송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주 재밌더라고요. 아, 저 그 장내 아나운서분 멘트가 너무 탐이 납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아, 뭐 김재호 해설위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중계진과 장내원 아나운서의 포지션은 또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안영진 캐스터, 이승준 캐스터가 제 그런 어떤 꿈을 펼치지 못하게 저를 좀 안 받아주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자꾸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렇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김민성 포스트업 이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뒤에서 긁었어요. 김민성 3명 사이, 4명 사이. 자, 헬드볼이 서면 되면서 네,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네. 뭐 아까 했던 말을 이어가면 왕년에 또 김지호 해설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오해입니다, 오해. 최정의 고가! 두 점이 터집니다. 깔끔합니다. 네. 자, 수비수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걸 확인하자마자 지체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자, 앞으로는 최재형 선수에게 좀 붙어줘야 되겠습니다. 공간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쪽으로 미들 점퍼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최재형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재형 스피드 살립니다. 바운드 패스. 오, 완벽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의 조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 배민수의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형 선수가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패스를, 바운드 패스를 정확하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역시 카메라 감독님의 무빙이 있었고요. 그렇죠. 최재형의 깔끔해요. 상당히 고각슛. 자, 수비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클린샷이라고 하죠. 그렇죠. KT의 공격. 정세영 반대쪽으로 김민성 훅샷 득점. 깨끗합니다.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네. 요즘에 이제 NBA 경기나 KBL 경기를 보면 이제 마이크 성능 상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골림 근처에도 마이크를 달아놓고요. 네. 근데 그 클린샷으로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 재미로 농구를 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그 공이 빨려 들어가는 그 그물에 걸리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그 그물로 싹 들어가는 소리가 좋아서 농구를 즐겨했었는데 네. 그거 아시죠? 그 경기장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농구 골대를 보면 그 그물이 없는 거 없죠? 네. 뜯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 덩크를 시도하거나 네. 또 그물을 잡아보겠다고 점프력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물이 다 찢겨나가는 장소가 많았는데 네. 전 항상 그걸 안타까워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그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나무로 돼 있는 학교마다 백보드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형들이 와서 자꾸 덩크를 하겠다고 덩크를 네. 하다가 그 골대가 빠집니다. 그 나무가 부러진 채로 네. 그 네모난 저 백보드에 맞추는 거로 점수를 했던 기억이 살짝 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은 최재형의 점수가 나왔고요. 나무로 골대가 구성되어 네. 있었군요. 그 백보드 부분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 옛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저는 나무는 모르겠습니다. 자폭을 했군요. 네, 최재형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재형 최재형 올려놓습니다. 최재형이 연속 득점. 자, 부딪히면서 올라갔네요. 네, 순식간에 4득점을 밀어놓고 있는 최재형.
또 사실 모비스는 김건아 선수가 리딩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최재형 선수가 또 빛나고 있네요. 오! 오! 엔드 원! 자, 엔드 정세영! 자, 지금 정세영 선수가 또 좀 어디가 불편해요. 아, 지금은 정세영 선수가 아니라 김민성 선수의 득점이었군요. 네, 지금 정세영 선수가 좀 서 있는데 좀 어디 불편해하는 모습인데 네. 아, 또 교체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배민수. 배민수 두 명 사이 뚫어지지 못했습니다. 뭐 흘렀어요. 자, 또 얼굴 쪽에 충돌이 있었는데 또 잽싸게 일어났습니다. 네. 자, 라인 크로스. 지금은 송현식의 라인 크로스가 송현석의 라인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어깨 부분에 이제 얼굴 턱 부분을 부딪혔거든요. 네, 오늘 유독 KT 선수들이 넘어지는 네. 장면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부상의 위험성이 조금 높은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몸을 사리지 않는 김민성 선수의 수비가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그렇죠. 정세영 안쪽 투입 안쪽에서 걸렸어요. 시합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건아 선수죠. 김건아 스피드 살립니다. 아, 패스를 오른쪽 오! 집착하게 올려놓습니다. 자, 이승윤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이승윤의 득점. 자, 패스를 정말 그 패스 보는 길이 이 농구 지능이라고 하죠. BQ죠. 네, 네.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아 선수의 플레이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김민성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 예전에 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네. 또 스포츠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도 이렇게 살살 던지는 것 같고 살살 치는 것 같은데 네. 막상 보는 시선이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힘을 엄청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동작이 유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힘을 빼고 하는 것처럼 네. 이제 보인다는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김건아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오픈 기회 꽂힙니다. 김재승의 득점. 점수는 28-16, 12점 차입니다. 자, 힘들이지 않고 패스를 빼주고 있습니다. 네, 배민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아이고, 또 선수가 또 넘어져 있는데요. 얼굴 네, 쪽에 충돌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승윤의 네. 직전 장면에서의 득점이었고요. 그렇죠. 패스 장면도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 정세영 선수가 잘 빼줬고요. 네, 김재승의 마무리. 자, 이렇게 돌파 능력과 네, 여기서 김재승 선수였군요. 네. 네, 지금은 괜찮은 듯 잘 서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자, 이 돌파 능력과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상대 팀의 견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패스를 잘 빼주게 되면 상대 같은 편 선수들에게 노마크 찬스가 또 생기기 때문에 네. 팀으로서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지금은 트래블링이죠? 네, 김건아가 네.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네. 하지만 김건아 선수는 본인이 드리블하는 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들어가는 선수를 향해서 시선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뭔가 이제 스텝을 크게 한번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네. 네, 너무 공중에 떴기 때문에 급하게 발을 내려놔 봤지만 심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아의 수비수를 이제 타이밍을 뺏는 그런 드리블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풋백 득점. 아니 뭐 제 눈도 못 속였는데 심판 눈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오! 지금도! 오! 굉장한 패스. 패스가 나왔습니다! 아, 역시 한 단계 높은 플레이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정세영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요. 직접 네, 올라갔는데요.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리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김재승 선수가 네, 헬드볼 선언. 네, 이번에 KT가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또 적극적인 수비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김재승. 지금 벤치에서는 김민성과 김재승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 곳을 찾아요. 스크린 받아서 던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인데요. 네, 뒤쪽에서 다시 한번 2점. 김민성의 리바운드. 자, 세 번 모두 림을 외면했습니다. 네,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KT. 오! 김건아의 사이패스. 지금도 김건아.
달려가는 중에 네. 그 이 사이 공간이 저하고 일직선이었거든요. 네. 그 좁은 사이로 패스를 빼줬습니다. 딱 그 한 공간이 남아있는 그렇죠. 패스길이었는데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김건아의 패스. 네, 지금 배민수의 마무리. 자, 빨리 넘어가죠. 네. 2초 남았어요. 자, 던져야 돼요. 정세영. 자, 버저비터.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32대 18. 오비스가 KT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오늘 경기는 양 팀 선수들이 굉장히 잘 열심히 잘 뛰어줬는데요. 네. 아무래도 다섯 명에서 경기를 펼치는 KT 선수들의 체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32대 18 어느 정도 점수차를 벌린 채 모비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을 해줬습니다. 김건아 선수의 패스가 마지막에 돋보였었고 하지만 전반전 그리고 후반 초반까지 활약을 했습니다. 울산 현대 모비스의 최재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한 소감 한 마디 들어볼게요. 친구들이 잘 패스해주고 그래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재형 선수가 후반 초반에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득점을 올려줬어요. 네. 스피드는 원래 빠른 거였나요? 네. 아, 타고난 건가요? 스피드는? 아마도요. 그렇다면 뭔가 기술적인 훈련하는 것 중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돌파 훈련. 네. 그렇다면 우리 팀 선수 중에 이 선수보다는 돌파를 내가 할 자신이 있다 이런 선수 있을까요? 김건아. 김준석이요. 누구요? 김준석이요. 김준석? 네. 김준석 선수보다 잘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카메라 보면서. 그냥 애보다 잘해요. 알겠습니다. 김준석보다 잘하는 최재형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스피드를 활용한 득점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현대모비스의 최재형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5세 이하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